6시 반에서 7시 45분에 아침 식사 한다고? 너무 일찍 먹는데? 그러네. 점심은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먹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흥에서 온 정하늘입니다. 일단 말을 적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럽게 재미없어가지고 안 봤습니다. 뭐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브이로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프리할 것 같은데요? 뭐 밥도 굉장히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리고 고기도 정말 많이 먹을 것 같고, 또 특히 햄버거 이런 걸 굉장히 패스트푸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일상 같은 건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을까, 뭐 플스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 친하기에는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지. 마인드가 마인드. 굉장히 좀 개방적인 마인드여가지고 이런 환상이 좀 있는데 어떨지 한번 봐보죠. 다른 군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죠. 일단 일어나서 도시락 싸들고 산에 가서 뭐 약초 캐다가 지금도 벌 줄 알죠. 네. 네.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서 산삼 캐던 게 가장. 몰래 팔죠. 몰래 팔아서 뭐 제 돈도 쓰고 용돈도 쓰고 하죠. 네,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 군도 되게 아침 먹고 그리고 또 점심 시간을 되게 빨리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고프고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겠는데 밥 먹을 시간이 자꾸 기다려지더라고. 그렇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그렇지. 미군도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 한 주간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 오후 내내 그냥 하루 종일 청소만 합니다. 일찍 일어나네. 운동을 한 시간 동안 하네. 6시 반에서 7시 45분에 아침 식사 한다고? 너무 일찍 먹는데? 그러네. 근데 뭐 식사 시간이 그래도 길다. 바로 식사하러 온다. 북한에요? 없죠. 장성들. 장성들은 국가에서 일단 내려준 선물,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퇴직하면 바로 다 반납해야 되죠. 반납해야죠. 그리고 교육받고 있나 보네. 그러네. 점심을 11시에서 1시까지? 와, 2시간. 와. 근데 보면 이게 지금 부대 내에서 지금 훈련하는 거죠? 네, 보통 모든 부대 내에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심은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먹네? 냉장고요? 군에요? 네. 그게 뭐죠? 북한군에 없어요. 3시간 동안 청소하네.
barracks. Now we're gonna clean this nasty room and fix it up nice and pretty. Because yeah, so the forms are all nice and ready. Tomorrow's inspection, so we gotta lock everything up. Make sure everything. 숙소인가 보네 여기가. So yeah, because if you have something unlocked, you will fail. So yeah, nice and pretty. Got everything. 북한은 솔직히 한 20분이면 다 끝나지 않아요? 진짜요? 응. 원래 밥 먹는 시간이 30분 규정되어 있는데 밥을 그렇게 오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식사 시작? 뭐 이러고 이러는 딱 먹고 일어서는 시간이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지. 그럼 밥 다 먹고 나면 나와서 자기 또 일과 다음 일과를 또 해야죠. 그렇지. 한 10분 정도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미군 해병대인가? 모자가 해병대 모자 같은데? 아닌가? 근데 놀라운 게 이게 그 카메라를 들고 부대 안에 그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이렇게 자유롭게 찍어서 그것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게 그건 진짜 너무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북한에서는 이런 거 했다가 진짜 보안 때문에 큰일 납니다. 네. 아 몸 좋네 이 사람은. 이건 자기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거죠. There's two pieces of barbecue chicken. There's peas and carrots. 본인인가? 청소하는. 아니야. 이것도 지금 청소하는 건가? 청소 그다음에 그 무기 관리. 아 정리하는 건가. 야 총을 저렇게 막 찍어서 올린다고? 아, 매일 하죠. 네. 그런 시간이 있어요. 총 관리하는 시간이. 수액이 넘치는. 정해진 일가가 있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시간에 뭐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일과는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어디나 모든 군대는 다 청소를 많이 한다라는 게 좀 비슷한 것 같고 이 점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보면 뭐 개인 공간 그리고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부대 안을 이렇게 막지 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고 뭔가 좀 여유가 많이 넘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미군의 일상 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